국도 38호선 삼척 신기면 일부 구간은 여러 해째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당국이 도로 선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삼척에서 태백을 잇는 국도 38호선 삼척 신기면 구간입니다. 4차선으로 잘 달리던 도로가 중단돼 차량들은 옛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인근 사찰이 마찰을 빚으면서 신기면 3.1km 구간은 지난 2016년부터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도 개설을 위해서는 지방기념물인 모과나무로 진입하는 부채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도로가 사찰을 가로지르게 돼 사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개설이 늦어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 미개통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차량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38국도가 완공되어 도로 건설 당국이 본선 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의회 등에서는 사찰 구간을 도로 노선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미개통 구간을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계획된 노선을 변경해 인근 사찰과의 거리를 최대한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노선 연결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차선 선형을 최대한 이격시키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지역 주민이나 협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부채도로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어 삼척시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